옛말에 군대의 진군은 배고픔에 좌우된다고 한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양을 키워왔지만 군대 식량을 보급하는 일은 양을 키우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 보급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껏 모은 병력마저 다시 붕괴될 것이다. 스코틀랜드 군대를 지원하려면 자원을 비축해야 합니다. 승리하려면 식량, 목재, 금을 50씩 모으십시오. 주민은 맡은 작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식량을 마을 회관으로 운반합니다. 보유한 식량은 화면의 왼쪽 위 모서리에 표시됩니다. 식량 비축량과 더불어 현재의 목재와 금, 석재 비축량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이 많을수록 자원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주민에게 식량을 모으도록 명령하십시오. 포르그레, 키드. 잘했습니다. 이제 목재는 충분합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식량 50을 모았습니다. 승리하려면 목재와 금도 50씩 모으십시오. 목재를 모으려면 주민을 누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나무를 누르십시오. 아직까지 금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탐색하지 않은 지역에서 찾아보십시오. 좋습니다. 금을 발견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제 금은 충분합니다. 이대로면 금방 도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키야. 악명을 떨치는 에드워드 1세는 웨일스, 잉글랜드, 프랑스에서 잔인하고 무자비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전투를 하였다. 그는 정말로 두려운 적이다. 잉글랜드군은 베리거 폰트 위드 마을을 약탈했다. 말은 전투라고 해야겠지만 그건 실로 대학살이었다. 우리가 군대를 키워내지 못하면 학살은 계속 자행될 것이다. 에드워드 1세가 오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